이거 뭐야? 블라인드. 사이비 종교에 빠진 여친과 결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곧 결혼을 앞둔 예랑입니다. 여자친구랑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예식 순서를 정하던 도중 여자친구가 화촉 점화를 빼고 진행하자고 했어요. 그러자 여친 어머니께서 종교적인 이유로 화촉 점화를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화촉 점화가 뭐야? 이게 왜? 이게 종교적인 신념이랑 뭔 상관이야? 아니, 크리스천한테 불경을 뭐 외우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하라는 것도 아니고, 염주를 갖다가 이렇게, 뭐 차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데, 이게 종교적인 이유로 할게 아니라고? 어머니와 동생의 종교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좆됐네. 제가 그냥 교회 비슷한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넘겼었는데요. 화촉점화일로 부모님께 여자친구 어머니의 종교를 말씀드렸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결혼을 반대하시는 겁니다. 야, 여호와의 증인은 생일 크리스마스 기념일을 챙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희 집은 이런 기념일에 가족끼리 모이는 걸 굉장히 중요시하는데요. 결혼 후 자녀가 생겼을 때 혹시 종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봐 걱정을 하십니다. 제 여친은 무교입니다. 왜 혼자만 여증을 안 믿냐고 물으니 어디에 속박되기 싫어서 여증을 안 믿는다고 합니다. 여친은 아니면 된 거지 뭐. 하지만 여증은 종교적인 이유인 필수로 시간을 채워야 하는 전도활동으로 인해 정규직 같은 직업을 못 갖는다고 들었어요. 여동생이 계속 파트타임을 하는 이유도 알게 되었죠. 어머님도 직업은 따로 없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일 있기 전 여자친구 동생을 데려다 주려 잠시 들렸는데 여증, 성경책과 빼곡하게 포스트잇으로 적힌 글귀들, 노트북으로 노래를 틀려다가 창에 띄어져 있는 전도 멘트가 롤플레잉 식으로 적혀있는 파일을 봤습니다. 여친이랑 같이 봤는데 못본척 그냥 넘겼습니다. 이 일이 터지고 나 생각하니 꽤나 독실한 상태인 것 같았습니다. 어? 안 믿는다며? 저희 집은 노후 준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부모님과 물려줄 재산도 있으시고요. 여자친구 어머님 노후 준비도 안 되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까지 충분히 생각해 결혼까지 생각했지만 종교적인 문제에는 혼란스럽습니다. 절대 종교 강요 안 하시고 미래의 자녀나 저희에게 영향을 안 끼칠 수 있을까요? 저희 부모님 반대가 너무 심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식한테 좀 영향을 안 끼쳐야지. 아우, 참. 뭐 하는 거야? 화촉점화가 뭐라고? 이승에서의 삶이 더 중요하지. 결국 종교라는 게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를 내가 너무 띄엄띄엄 얘기하는 건가요? 종교라는 게 어쨌건 뭐 천국 가기 위한 거 아니에요? 에? 결국은 저뭐 바이킹들도 막 진짜 자기 목숨 막 싸우 목숨 걸고 막 싸워가지고 결국은 발할라에 가기 위한 것처럼 결국은 사실 크리스찬들도 저 천국에 가기 위함이잖아. 에? 근데 이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행해질 수도 있는데 불편할 수도 있고 남에게 피해를 끼칠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어떻게 천국에 갈수 있는 이게 굉장히 모순적이지 않아? 이거는 예수님도 고개를 절레절레 하실 걸? 여호와의 증인 그래 알겠어. 근데 야 이렇게까지 이런 것들까지 막는 거는 사실 종교가 좀 문제가 있다고 난 생각이 드네. 크리스찬이랑 비교하면 안 되고 여호와의 증인은 진짜 딥한 곳이라고. 그래요. 아, 결혼하면 안 되겠다. 저는 원래 저도 이제 크리스찬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가족들 영향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저도 원래 크리스찬이었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세례를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윤미카일이었어요, 원래. 예. 그래서 매일같이 식사하기 전에 가족들이랑 기도드리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자고. 예. 어렸을 때도 저 목사님께서 굉장히 높은 그 명망 있는 목사님께서 이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주시고 완전히 하느님의 자녀로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막 불행해지니까 이게 시련을 주시려나 보다. 이게 시험에 들게 하는 거구나.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니, 내가 불가항력적인 이런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은 그러면 예수가 나를 괴롭히기 위함인가? 왜 나를 괴롭게 만들지? 뭔가 이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들더라고요. 예. 이게 시험에 들게 하는 거구나. 나를 흔들려고 하는 거, 나의 믿음을. 이렇게 해서 뭔가 악마가 나를 깨어내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다면은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나를 괴롭게 하고, 당장 1차적으로 난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 정말 잘 믿고 잘 따랐을 뿐인데, 행복까진 바라지도 않았지만, 가만히 있다가 불행한 나의 삶이,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는 그런 생각했지. 악마가 오히려 따로 있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야. 이게 모든 게 신의 뜻이라면. 아주 고약한 취미를 가지고 있네.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안 믿고 그랬는데, 저는 막 타칠 거예요. 예, 죽기 전에. 그동안 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죽기 전에 기도드리고 천국 가야죠. 예. 막 타치고, 회개 기도 막 타치고 저는 바로 천국 갈 겁니다. 예. 고약해서 안 봐준다고? 안 된다고? 꾸준해야 되지?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 꾸준하라고 누가 정했어? 맞아, 맞아. 헤어져라. 조상신이 돕고 있잖아. 남은 몇십 년이 속박되어 살고 싶지 않으면 접어. 결혼하는 순간 달라진다에 한표 준다. 나는 솔로 22기 봐봐. 종교 문제로 돌싱돼서 나오신 분들도 계셔. 생각보다 심각한 거야. 도망쳐. 넘어갑시다. 대학교에서 인기가 많았다는 김고은. 나는 김고은이 진짜로 수수하고 이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창인가봐, 옆에는. 같은 대학을 다니던 사람으로서. 저 고은이 진짜 학교 퀸카였어요. 입학하기 전에 OT 때 빨간색 추리닝을 입었었을 거예요. 근데 빨간색 추리닝 이분이 봤어? 누구야? 걔 이뻐. 동기 남자 애들부터 학교 입학하니까 난리가 난 거야. 남자들에게서. 아니, 근데 솔직히 지금 그 정도라면 너도 느끼지 않았어? 대놓고 그랬잖아. 아니라고 할수 있어? 야, 엄청 인기 많았나 봐. 와.
너무 이쁘다. 너무 이뻐. 이런 상이 흔치 않죠. 예. 무쌍인데도 이런 상이 정말 흔치 않죠. 제가 알기론 엄연경 씨도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엄연경 씨도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예. 내가 알고 있던 엄연, 내가 좀 보여주고자 하는 사진은 얼굴 그런 거는 잘안 나오네. 아닌가? 약간 있지 않아? 느낌이. 김담이나 슬기? 아. 아, 슬기는 진짜 아닌 것 같고. 한지혜? 아, 한지혜도 진짜 아닌 것 같고. 아, 진짜 이쁘다. 개 이쁘다. 다음 매조스 뭐야? 메시. 리오넬 메시의 트레이드, 아, 뭔가 세레모니, 새로운 골 세레모니가 나왔어요? 오, 메시 키모시 하고 이렇게 아이언맨처럼 흉내내는 요게, 메시 키모시. 아, 이게 세레모니인가? 오. 멋이 없다, 미안하지만. 이거 뭐야, 유튜브에 뜨면 바로 차단. 아, 뭔지 알것 같아. 이, 그, 뭔가 이제 그, 이, 아, 뭔지 알것 같아. 공교롭게도 개그맨들이 많네. 전부 다 정배라고? 근데 저들 채널의 규모를 보면 이거를 공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비주류가 아닐까? 우린 어쩌면 비주류가 아닐까요? 라고 하기엔 저는 저분들 거의 다 구독이 돼 있어요. 예. 저는 개그맨 분들 메타클럽 코미디랑 뭐다 있어. 빵송국도 있고 난다다 넣어놨어. 아, 빵송국은 뺐어 최근에. 아, 도저히 그 뮤지컬, 그건 룰라인가 쥐룰라인가 그건 너무 좆비워라서 그거는 뺐고, 카더가든도 다 구독돼 있고, 다돼 있어. 나한테는 윤태훈이 정품이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가상현실 기술 근황. 헤, 뭐야 이게?
야, 이 정도면은 이제 진짜 난 이게 범죄에 적용되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 보통은 여자 목소리를 가진 그래도 생물학적인 여성에게 이런 그 무슨 스캠? 로맨스 스캠을 당하잖아요. 근데 이거 남자, 완전 생물학적인 남성에게도 당할 수 있지 않을까? 영통할래? 그래서 야, 이건 진짜 목소리까지 요즘 변조가 가능하잖아. 영통할래? 근데 자기야, 나 지금 말을 못해. 그래도 그냥 표정만 좀 얼굴만 보여줄 수 있어. 괜찮아. 그래서 이제 딱 영통하고 정품 인증 딱된 다음에 이건 난 이제 로맨스 스캠에 이용이 될것 같아 뭔가 예쁜 여자가 접근하면 의심부터 해야 된다고. 근데 그럴 능지라면 안 당하겠지만은 그럴 능지라면 로맨스 스캠이라는 건 없어졌겠지. 자료가 오늘 왜 이렇게 방대하게 많이 올라온 거야? 어저께는 뭐몇개할 것도 없더만. 마지막 소식 요것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많아서 안될것 같아요. 저 이거 다못 다루겠어요. 입에 단내가 날것 같습니다. 자, 요거 재밌습니다. 요거 재밌습니다. 자, 연예인 외모 1티어만 살아남는다는 게티 이미지. 여러분들 이게 게티 이미지가 뭔지 아세요? 게티 이미지란 우리가 보통 연예인분들을 검색을 하거나 자료화면으로 쓰이는 여러 연예 잡지, 기사 이런 것들에 쓰이는 기자들이 찍은 사진은 보통 보정이 들어갑니다. 뭐 그들의 이미지를 위해서일 수도 있고 업계 관례일 수도 있죠. 한국의 기자들은 최대한 잘 나오는 각도로 찍어줍니다. 보정, 조명, 전부 다 고려해줘서 많이 찍고 그중에서 괜찮은 사진만 컨택해서 올리는 거죠. 그게 이제 그들 간의 어떤 뭐 관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리나가 있습니다. 예, 너무 이쁘죠? 그리고 뭐 로제도 있죠. 외국 시상식에 나가면 외국 기자들은 게티 이미지에 올릴 보정. 게티 이미지가 뭐냐? 보정, 각도, 조명, 이미지 이런 거 그냥 고려 안 하고 막날 것을 그대로 찍는 피사체에 날것 그대로 찍는 그것을 바로 무보정샷. 예. 막샷. 그게 바로 게티 이미지라고 합니다. 연예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연예인들의 실물 얼박샷, 날것 그대로, 탈탈 그대로를 올려버려서, 이것을 보고 좀 충격을 먹는 팬들이 존재합니다. 게티 이미지. 자, 게티 이미지, 이동욱입니다. 우리가 평소 보는 거랑 뭔가 약간 좀 괴리감이 있어 보이는 느낌이 좀 있죠. 그리고 게티 이미지. 게티 이미지에 나온 로제입니다. 게티 이미지에 나온 카리나입니다.
SK팀 이제 나온 G-Dragon입니다. G-Dragon. 자, Get 이미지 서강준입니다. 아, 서강준 맞나? 박서준. 아, 박서준. 미안합니다. 예, 헷갈려 자꾸. 박서준입니다. 예. 박신혜입니다. 예. 장혁입니다. 그 표정, 그 입모양. 예. 최근에 유튜브에서 그 페이크 예능에 나와가지고 되게 많은 웃음을 줬죠. 예. 한지민. 한지민 맞나? 아니죠. 한소희. 미안합니다. 예. 한서희. 예. 한소희. 예. 미안합니다. 그리고 박보검. 예. 박보검. 장원영 현빈도 예외 없다. 장원영. 예? 장원영은 뭐가 예외가 없다는 거죠? 걍 이쁜데. 어, 현빈은 뭔가 Get 이미지에서 이목구비 뚜렷한 외국인들도 서양인들이 찍은 Get 이미지에서는 살아남기 힘들다. 자, 그래서 외국 시상식에서 Get 이미지 외국 기자들에게 살아남은 애들은 그냥 어나더 레벨이라고 볼 수 있겠다. 살아남은 예시들을 보자. 차은우. 와. 그냥 무보정 샷이죠. 무보정 샷. 와. 와, 무슨 무협지에 나오는 뭐 그거 같아. 와. 데이비드 간디 Get 이미지군요. 모델이래요, 모델. Get 이미지 이렇게 나온다. 젊은 시절 헨리 카빌 슈퍼맨. Get 이미지에 나온 헨리 카빌입니다.
야, 이 사각턱, 그리고 들어간 이 볼, 요거를 하기 위해서 막 노력하던데, 표정, 요 표정을 지으려고. 근데 그냥 골격 자체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네. 그 시그마 메일 표정이라는 게 있어요. 한때 엄청 밈이었죠? 막상 찾으려면 안 나온다. 보기 싫어도 더럽게 쇼츠로 막 싸주더니. 넘어갑시다, 그냥. 아무튼, 뭐, 그런 그, 이제 볼을 이렇게 막쭉 빨아갖고 이런 표정을 만들어내는 걸 이제 시그마 메일 표정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눈을 막 이렇게 좀 개슴치레하게 뜨고 이런 표정. 자, 여기는 이제 그 20대 시절 셔노프리, 여기도 모델입니다. 여기도 게티 이미지에 나온 셔너프리. 보이죠? 이볼 사각턱에 이 들어간 볼, 그리고 남성스러운 턱. 약간 맞아. 진짜 늑대를 의인화시키면 약간 이런 모습일 것 같은 느낌이죠. 게티 이미지에 나온 셔노프리. 와. 게티 이미지에 살아남느냐, 살아남지 못하느냐라고 1티어와 그 외가 갈린다고 볼수 있습니다. 게티 이미지 파파라치들은 일상생활에서도 찾아와서 대놓고 불시에 막 찍어버리기 때문에 연예인들은 극도로 혐오한다고 합니다. 아만다 사이프리드. 헤린인가요? 엘리샤 키스인가? 그러나 1티어들은 일상생활에서 찍혀도 살아남는다. 와. 이거는 저 화보 아닙니다, 여러분들. 데이비드 간디가 이게 화보가 아니고요. 그냥 쇼를 관람하러 온 거죠. 다른 사람들 얼굴이 약간 이렇게 모자이크 돼 있는 거 보면은 알겠죠? 와, 이건 진짜 나는 데이비드 간데도 멋있고 다 멋있는데 셔너프리 옆모습은 미친 것 같다 그냥. 어이 좀
비현실적이자 아 이게 그냥 저 커스터마이징이지 않아? 와, 쇼노프리가 미쳤구나, 진짜. 와. 그러네. 자기 코를 볼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예. 와. 이거는 그냥 대놓고 좀 포즈를 취한 건데 약간 알랭 델롱 느낌도 좀 나고요. 옛날. 예. 가장 완벽하다는. 와. 결론은 게티 이미지에서도 그것도 민낯으로 일상생활 파파리치에게 살아남은 연예인들은 사실상 그 세계에서 그 업계에서 어나더 레벨이라고 볼 수가 있다. 대단하다, 대단해. 정말. 예. 진짜 싫다. 와. 이것도 게티 이미지인가요? 이것도 게티 이미지라고 볼수 있겠죠. 이미 왜 저런 거예요? 몰라요. 뭐 낚싯줄로 뭐 걸었나요, 혹시? 이거 뭐 포켓몬스터 라플레시아 아닌가요? 이건 더티 이미지라고 봐야겠네요. 네. 그냥 락스 원 바틀 플리스입니다. 예. 와, 차원 보다가 조치계 덩어리 보니까 현실감 빡 드네. 순수 남성 호르몬이 내 몸에 흐르는 게 아니라 약간 좀 변질되고 오염된 것이 들어온 거지. 순수 결정체가 아니라. 요즘은 자꾸 다리털도 빠지고 그래요. 예. 네. 머리털도 빠지고 다리털도 빠지고. 다리에 털이 없어요. 예. 네. 몰라, 다리털이 많이 빠지더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었죠? 오늘 좀 자료가 되게 방대하게 볼게 많았어요. 다양하고 시간이 굉장히 빨리 흘렀다.
거의 2시간을 했습니다.